이 아파트 참 좋다. 나무도 참 많고. 삭막하지 않아서 좋지? 치, 뭐가 좋아? 이 아파트가 어때서 그래? 참 조용한 것 같은데. 그래도 난 전에 살던 집이 좋았는데. 여러분, 오늘부터 같이 공부할 새 친구가 왔어요. 저는 운동과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. 아, 씩씩하구나, 엄지는. 그럼 빈자리가... 마동탁, 까치 옆에 앉으세요. 싫어요, 선생님. 까치랑 앉으면은... 어서 옮기세요. 아니, 가까이 오지 마, 이 바보야. 마동탁! 쟤는 바보에다가 이상한 애야. 이상한 것 같지 않은데? 금방 알게 돼. 자, 여러분, 조용히 하세요. 누구 읽어볼 사람?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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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 새로운 엄지가 한번... 선생님!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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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그럼 까치가 한번 읽어보겠니? 오늘은 친구는 예뻐요. 바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있지? 마동탁, 까치는 솔직하게 의견을 발표한 거예요. 전학을 오면서 기대했던 건 그 아이를 만나는 것이었지만 천사 같던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야, 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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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야, 까치 때문에 창피했지? 까치는 지능이 떨어지고 말도 안 통한대. 쟤도 우리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근처에 가기도 싫어. 까치 앞에! 공 만지지 마! 만지지 말라 주잖아, 이 자식아! 공 내놔! 내놓으라니까, 이 자식아! 나도 놀 거야! 뭐? 나도 놀 거야! 누가 너랑 논대? 네가 놀기나 할 줄 알아, 이 바보야! 나도 놀 거야! 그만둬. 형아, 그 애가 내 공을 빼앗았어요. 공은 왜 빼앗았니? 나도 놀 거야. 돌려줘. 나도 놀 거야. 돌려줘!
에이치 할 수 없어. 공 하나 버리고 말지 뭐. 네. 자, 가죠. 야!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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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시끄러워! 정말 이러면 넌 두고 갈 거야? 저 잠깐만요. 저 이거 공은 아니지만 내가 갖고 다니던 행운의 마스코트인데. 그런 동정은 필요 없어. 인형. 어서 가. 빨리 와. 내 인형. 인형. 까칠한 애가 있는데 말도 잘 못하고 모자라는 애래. 저런, 정신지차로구나. 그 앤 겉으로 보기엔 말짱해. 얼굴도 예뻐. 그 정도면 너희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. 그 애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걸 잘 못할 테니까 얼마나 속상하겠니? 부끄러워졌습니다. 멀리서 불쑥 마스코트. 그런 동정은 필요 없어. 말려! 빨리 가자니까! 싫어! 학교 안 가! 안 가! 혜성아! 영아! 혜성아! 너마저 까치를 봐주지 않으면 얼마나 지겨운 줄 아세요? 학교에서 매일! 그래도 네 동생인데. 뭐야 넌? 또 놀리고 싶니? 혜성아, 난 이 녀석 때문에 친구도 없고 애들과 놀지도 못하고. 혜성아, 영아, 영아. 학교에 엄마가 데려다 줘야 되겠다. 저, 제가 같이 갈게요. 저 까치랑 같은 반이에요. 너 정말 그래줄 수 있겠니? 사실 이걸 주려고 했는데 왠지. 고맙다. 아, 아니에요. 전... 친구가 저거 준대. 고맙다고 그래. 까친 고마워도 표현할 줄 몰라. 새 친구는 예뻐. 그날 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까치와 짝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까치를 놀려줬고 난 까치와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. 해봐. 그게 아니라 위로 던져야지. 너무 무리하지 마. 그런 거 잘 못하니까. 영아. 안녕하세요. 고마워. 나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. 아니에요. 전... 조금이라도 귀찮게 느껴서 까치를 멀리할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 가까이 하지 마. 네? 걱정이 됐습니다. 이러다가 까치가 나한테서 안 떨어지면. 그렇지만 나까지 안 놀아주면 까치가 너무 외롭잖아요. 여기 빨리 던져! 그거 여자애가 하는 거야. 엄지랑 놀 거야. 하게 내버려 두렴. 열심히 하는 게 대견하잖니. 엄만 까치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단다. 저도 까치가 좀 나아지면 좋겠어요. 까치도 조금씩 연습하면 나아질 거야. 어? 엄지랑 놀 거야, 놀 거야. 얼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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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레리.
잘한다, 까치야. 자식, 그렇게 연습하더니. 오빠, 그럼 야구도 가르쳐줘봐요. 뭐? 그러다 다치면. 오빠! 그럼 우선 물러간 공으로. 그 집 부모가 정말 힘들겠구나. 그 오빠도 매일 까치 때문에 고생이야. 그래도 제일 힘든 건 까치야. 까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, 뭐. 아무것도 모르긴. 지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감정도 없는 줄 아니? 하긴, 화나면 짜증내니까. 좋으면 웃기도 하고. 솔직해서 감정 표현을 더 확실히 하는 것뿐이야. 그치만 너무 모르니까. 엄마 생각엔 까치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뿐이야. 까치도 너처럼 다 잘하고 싶을 거야. 너도 다른 애들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지 않니? 인형! 인형! 엄마도 어릴 때 까치 같은 짝꿍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아직도 후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까치가 내 짝이 된 건 엄마가 못한 걸 제가 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. 소희야, 우리 집에 까치가 있잖아. 선생님, 까치는 빼고 하면 안 될까요? 너희 저거 분명한데 왜 뺄 생각을 하지?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.
여지껏 까치를 무시하고 놀리던 아이들은 모두 까치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찡하게 느낀 것은 까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맸다는 것이었습니다. 저렇게 힘이 들면서도 말입니다. 야! 오랜만에 외식하는 것 같아. 늦지 않았어? 안 늦었어. 세화 엄마! 내가 보았던 나무 위의 천사는 까치였어. 그때 내 눈에 까치의 웃는 얼굴 뒤로 천사의 날개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. 어쩌면 까치는 우리에게 없는 천사의 날개를 감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천사와도 같은 순수함을